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이제 어차피 일요일 날 시황 부분 제대로 시황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여러분들께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여러분들 힘좀 내시라고 예? JDI 사단에서 많은 분들 영입을 했어요. 모셔왔단 말이에요. 삼고초를 해서. 그래서 세력대망님도 주말에 또 오늘 야간에 또 12시 1시 재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세력 대망님이 또 시황해 주실 거고,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뭐 하실 거예요? 토요일 날 또, 교육해 드려야 되고, 윤정도 일요일 날또 야간에 또 교육해 드릴 거고, 완전히 여러분들은 논안 거예요. 그냥 막 교육받아서 종목 발굴해서 또 그냥 대박나, 어우, 행복해라, 그냥. 질투나 죽겠어, 아주 윤정두는. 응? 그 우리 이쪽 방에 이제 넘버원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넘버원님은 교육이 어마어마해. 자격증만 한 10가지 이상 돼요. 그 프로필, 응? 지금 뭐 대마왕님이나 넘버원님이나 뭐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면은 제 프로필 화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프로필을 만드시면 되는 거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교육해 드릴 건데, 일요일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야. 또 오늘, 우리 조카 녀석이, 아이고, 난 세상에, 조금 전에 다시 연락은 오긴 왔는데, 참, 윤정도 만나기도 어렵잖아,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도, 그죠? 근데 요 녀석이 건방진, 조카 녀석이 말이에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만나자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시간된, 아이고, 낫지 않나. 일하는 게 있어요, 일하는 게 늦게 끝난다고. 근데 다시 연락 와서 조금 일찍 끝날 수 있다고. 거꾸로 조카님을 내가 만나야 돼. 에? 거꾸로 줄 서서. 이렇게 해서 윤정두의 프로필처럼, 우리 대망님, 세력 대망님이나 남버원님, 이 프로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2000년도에도 주식투시경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요걸 단한 명도 지금 우리 내부자에서는 바꾸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능동적이질 못해, 우리가. 근데, 구정 지나고는 이제 능동적일 겁니다. 예? 구정의 해라, 시즌2, 뭐죠? 한가위 지나고 나서. 요렇게 해서 프로필을 여러분들께 이제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쪽으로 처음부터 다 올려서 그런가요? 캐치스탁 쪽에 오늘은 접속 인원이 바꾸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 적으셔. 이렇게 능동적이질 못해, 우리가. 근데, 구정 지나고는 이제 능동적. 저기에서 그런가? 금요일이라서 오늘 무방이 없는 줄 알고 좀덜 접속하셨나? 유튜브도 인원이 굉장히 적으신데? 오. 아까 이제 막 웃고 즐기고 이제 채팅방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활성화되고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하시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렇게 아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주말에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오늘 빠뜨려진 게 뭐야? 주말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시간들을 공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공지가 안돼 있죠. 홈페이지나 카페나 카톡방이나 이런 데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참조하셔서 각 방에 교육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육 좀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죠. 일정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 방송은 이거 저기 혹시 김 과장님 확인되시면 알려주세요. 방송 중이라도. 저는 20년 09월 오늘이 25일, 26일, 27일 아이고 다영어 20년 09월 27일 야간 20시부터 20 3시 20 일단 22시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윤정두 대표 야간
특별 무료 방송 2020년 9월 27일 야간 20시부터 22시 그 다음에 카톡방 특별 교육은 주말 내내 실시간 교육 진행 예정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교육 부분 진행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종목별의 기준에서 이제 그 고점 잡는 법 그런 부분들도 같이 뭐 들여다 보시죠 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우리 어휴 세력 대망님 연 1000% 도전 유아오 오픈 기념 1+1+1 132만원 어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월요일날 그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 장 마감 이후에 카톡방 교육해 주시고 기초교육 3개월 커리큘럼 딱 짜서 3개월 완성 교육해 주시고 장중 실시간 카톡방 리딩 서비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0만원 상당의 교육 VOD 교육 VOD는 이제 직장인 교육 VOD 왼쪽에 있죠. 요거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 중에 하나 드리고 또 세력 대망님이 별도로 이제 교육 강의를 찍으셔서 그것도 아마 나눠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유 멋있네.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결제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멋쟁이네. 이 선착순으로 요 110만 원 VOD 이외에 선착순으로 요거까지 드릴게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른쪽 화면 누르시면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카데미 오시면 요 99만 원짜리 기초 교육 강의 있어요. 요거 14시간짜리입니다. 두 가지 드리는 거야. 몇 명? 일요일까지 선착순 딱 30명. 일요일까지 선착순 30분에게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매일 장마감 교육 실시간 카톡 리딩 110만원 상당의 VOD 이 VOD 예? 교육 VOD 9시간짜리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정두 교육 강의 요거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99만원짜리 와우 USB까지 그러면 강의만 210만원어치네. 그렇게 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리딩 받으시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들 슈브레인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 슈브레인 시간에서 상한가 수익 내시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된 또 와우 그렇게 해서 세력 대망님하고 같이 예, 또 중간중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또 교육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그 저 뭐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세심하게 좀 해주세요. 세력 대망 심리를 지배하는 자 거기까지 해놓고 밑에다가 띄어쓰기 해서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갖고 본인들이 이거 고쳐야지 대표가 이거 다 일일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나? 그죠? 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부터 해서 한두 가지 이제 안내 말씀 드리고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윤정두.com 유튜브 뭐 네이버로 갈까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유튜브 보셔가지고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정두 누르시면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가지고 이 유튜브로 오십시오. 유튜브로 유튜브로 이렇게 오시면은 유튜브 이렇게 오셔가지고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축 VI 발동 SK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그래갖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도 받으시고 1분이라도 먼저 이제 이 교육을 듣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KFM테크 텔콘 RF장 모트렉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일 전에 올려드린 내용이란 말이죠. 1일 전에 올려드린 이 전략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도 이제 그 야간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교육 자료 다 받으신 분들은 이 수익도 다 내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유튜브에 오시면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황 설명 드리고, 자, KPM 테크입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신풍제약입니다 이렇게, 모트렉스 지금 폭등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강의약이 좀 나와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뭐 그런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 24일이죠 어제가 모트렉스 이렇게 수익 난 것, 그 부분들을 정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텔콘 RF제약. 우린 텔콘 RF제약 수익 나서 차익 실현한 그 계좌를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만 받으시면은 모트렉스 이런 종목 28% 또 11% 이런 수익을 직접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모트렉스 기초 거래량, 기존 거래량 5천만 주가 쌓여져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황인데 이래 이래 저래 저래 요래 요래 대처하시면 된다. 삼성전기 지금 13만 2,500원인데 뭐 얼마? 13만 2,500원이죠. 요래 요래 한다. 바쁘다 바빠 바빠. 루이님. 아이고 우리 누이님도 신풍제약 비중 갖고 계시는데, 아이고. 자, 일요일날 설명드리고 월요일날 아주 그냥 똥꽁 그냥 팍 찔러가지고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해서 움직임 탄력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만 잘 받으시면은 이런 수익들이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사실상 홈페이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윤정도는 이래요.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이렇게 과금이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그죠?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에 우리는 어떤 거? IT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게 포트예요. 그다음에 현대차, LG와 넷마블 뭐 다 오픈해 드리잖아요. 그럼 뭐 가입하실 이유도 없지. 근데 가입하신 이유는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방 안에 지금 138분 계시는 VIP 회원님들 중에서 저희 이제 그 운영자 몇 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다 회원님들이신데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극대형주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제 같은 날에도 우리가 행복해하고 이런 수익들, 신풍제약에서 짧게 짧게 수익 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어제 종가에 좀 밀리고 오늘도 많이 밀려버렸는데 월요일 날 그 잡아내야죠. 지금 제약바이오도 은근히 밀린 쪽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보니까 시젠도 오늘 뭐 만만치 않게 조정받았던데, 셀리버리 우리 20만원대 차익 실현 잘했던 셀리버리도 오늘 보니까 반등 나왔는데 19만원이더라고요. 그 시장이 지금 뭐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흐름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뭐 공포감 가지고 계시니까 그 동영상 부분들 이제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시장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VIP 주력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부분 그거 들으시면은 극대형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윤정두가 이렇게 극대형주의 기준을 잡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동영상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할 동안에 우리 이제 그 세력 마스터님이나 또 넘버원 전문가님께서는, 넘버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교육이 특화돼 있어요. 자격증만 한 열댓 개 있어요. 지금 이제 한가위 연휴 때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 해드린다고 막 대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대처해드리고 리딩해드리고, 이게 이제 월 300만 원이면 버거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세력 대망님, 나 오늘 깜짝 놀랐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오늘은 뭐, 야, 우리들 슈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상한가 가버리니까,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 그 세력 대망님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28일 날 오픈하는데 과금하면 날짜가 아깝지 않냐? 아니지. 한가위 연휴 때 오리엔테이션, 교육, 또 종목부터 다 구성.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부터 오늘 뭐 다 30명이 다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뭐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가 되시는 거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VOD 어떻게? VOD 하나하고 VOD 하나, 110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USB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린다고요. 두 가지를 USB 윤정두 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쿠팡에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카데미 여기 보시면 14시간짜리. 14시간짜리 이거 맛배기로 또 보여드려요. 맛배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텍스트자료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교육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예, 아 내가 이런 USB 받아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런칭하시니까 아마 이분도 부자 동생님처럼 휴가 인원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소수 정예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원체 추종 고객들이 많으셔서 겨우겨우 모셔오셨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그 교육 자료 올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동영상 짧게 올려드린 거 4개, 예? 아카데미에 있는 거 그거 4개 지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안내 마무리하고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 지금 전화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 벨소리 울리는데 예, 30분까지만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는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올려드린 게 각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이렇게 PPT 자료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영상하고 자료까지 받아서 기초부터 아주 센 기초부터 그렇게 해서 요 자료 USB 14시간짜리 기초교육 강의 그 다음에 실전 매매 강의 9시간짜리 총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전화 문자 차분히 하시고 일요일 이전에 선착순 30명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 나 뭐 방송 들었는데 뭐 늦게 들어서 뭐 선착순 30명에 그 교육 자료 110만 원짜리는 아마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USB 99만 원짜리는 30명만 제가 드릴 거니까 두 가지 다 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안내 마무리하고 교육 들어갑니다. 그 일요일 날 야간 교육 이외에 카톡방에 이제 조금 활성화해서 교육 다 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아 그리고 이거 한가위 특집은 요거는 이제 어제로 마감을 할게요. 오늘도 해요? 오늘 보신 분들만 요거 요 내용으로 전화하시고 요걸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서 이벤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아이고 아이고 이벤트를 이제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황 부분은 내일 그 28일 월요일인가요? 28일 월요일 기준 시황, 그 다음에 중기 시황, 요거 이제 주말에 제가 조금 보강해가지고 27일 날 야간 교육할 때 요 시황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야간 교육할 때, 그래서 28일 날 기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의 흐름 설명드리고. 그다음 요것도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도 복사해서 다 넣어 드릴까요? 28일 기준 종목은 아직 뭐 설정이 안 됐으니까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만 이렇게 좀 잡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그 단기 공략주에 대해서는 일단 아이고 아이고. 주말에 같이 교육 받으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잘라서 올려드리기는 제가 힘들고 요렇게 요 시황 내용하고 이 내용들을 좀 보세요.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요교육은 그렇게 뒤쪽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요일 날은 그러면 야간 교육 해드리고, 그리고 시황 교육이죠. 시황 교육. 그 다음에 종목 발굴해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거 할 거냐면 캔들 교육을 며칠 해드렸었잖아요. 캔들 교육을. 캔들 교육 지금 또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캔들 교육 한번 그러니까 기초 교육 받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3일을 해드렸거든요. 짧게 짧게. 그리고 그 교육 교재 잡아드렸고. 지금 올려드렸는데 저거 캔들 교육 기억나시거나 일요일 날 시황하고 캔들 교육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연휴 기간 때 교육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70110과 한번 출석 체크 한번 가보시죠.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인원이 조금 덜 들어오셨는데 예, 701109 능동적으로 각 채팅방에도 좀 올려주셔서 701109 눌러주셔서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교육해주세요. 일요일날 시황교육도 해주고 종목도 오픈해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캔들교육이나 기초교육도 해주세요. 그리고 윤정도 이외에도 세력마스터 그 다음에 우리 남바운 고객님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서 우리 라이브 방송 무거우니까 카톡방 가볍게 카톡방에서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701109 카톡방에도 카톡방에도 올려주세요. 실시간 그 방송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호응을 해주시는데 라이브 방송을 잘 못 찾아오시더라고. 난 왜 그런지는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라이브 방송 찾아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찾아오시게끔 안내를 잘 해드릴게요. 예. 자, 701109. 그렇죠. 아우 이렇게 아우 멋쟁이야. 이번 주 일요일 27일 20시에서 22시까지 윤종 대표의 특별 교육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무료 교육 방송 들으시면서 참고하세요. 701109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그 저 구독하고 알람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 같이 동참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아닌데 금요일에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진 않는데 인원이 오늘 왜 이렇게 없지? 아까 방송에서 야간 무방합니다 이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닌데 오늘 방송 인원이 굉장히 적으신데 네? 그죠? 44분이시면 카톡방 카카오TV 쪽은 몇 분 계시지? 보통 한 최소 200분에서 많으면 400분까지 들어오시는데 카카오TV도 45분이고 오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합쳐서 이쪽에 캐치수상 60분이시니까 그러면 와 160분이시네. 조촐하네 오늘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눌러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익을 잘 내시고 대처를 잘 하실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PPT에서 좀 놓고 볼까요? 그 오늘 방송 원고 내용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또 미국이 조금 약세를 떼어 유럽이 오히려 좀 강세를 뛰기를 바랬는데 유럽이 약세를 떼어버리고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미국 장도 좀 이제 약세의 흐름인데 뭐 마감 때까지는 봐야 되겠죠. 미국 장의 이제 뭐 선물 동향의 흐름인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 등락률 오늘 기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윤정도가 맨날 얘기하는 그러한 그 흐름,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좋다 좋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단 말이에요. 시장이 맨날 좋다 좋다 얘기하는데 진짜 좋다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그 좋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셔야 되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나 이런 대형주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종목분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분들 그 종목분들 위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주력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IT 쪽에 우리가 주력을 55%의 주력을 70%로 확대해드리는 부분이 아마도 7월 이후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비중 IT의 70%를 채울 수 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걸 힘들어 하시죠? 시장이 무너질까봐 또 시장이 뭐 고점 대비해서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제 약간 뭐랄까 좀 그 스스로의 착시현상?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시장은 지금 월봉 기준으로 좀 이따 이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만, 월봉 기준으로 멀쩡해요. 그렇죠. 공포심리, 호드람님처럼. 아니, 시장은 계속 빨간 양봉인데, 분위기만 계속,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분위기만 계속 부정적이란 말이죠. 결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래요. 오늘 이 변동성이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이 어찌됐건 0.26% 강세를 나타내줬고 그 가운데서 전기전자 업종이 0.06분이 안 됩니다만 삼성전자의 눌림폭이고 뭐 하이닉스 어제 상대적인 강세 대비해서 눌림이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긍정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체적인 추이 부분이 오늘 어제 등락률이 아닌 전체적인 추이 부분이 상당히 예, IT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IT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업종 주춤하고 있지만 넷마블의 기준 그리고 화학 여타 업종군 대비해서 수많은 업종국이 군이 있고 수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이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개 업종에서의 선별적인 종목군들이 시장 지수 견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죠 지금.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아니 다우지수 저 월봉 차트가 버거운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매번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2018년도 뭐 고점 우리나라 2600포인트예요. 고자락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앞전부터의 흐름 볼까요? 그러니까 2007년도 고점 대비 2007년도 고점이 다우가 14,000이란 말이죠. 그 고점 대비 따블로 올라온 이상, 그 이상의 흐름에서 눌림폭.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의 고점이 14,000. 7,000포인트 수준까지 밀렸다가 14,000. 그렇게 해서 7,000에서 100% 들어올린 흐름. 그리고 2013년도에 그 고점을 넘겨요. 우리는 2011년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등히 더 강했었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 대비 2017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다우지수보다 더 높았어요. 나스닥이 28% 우리가 26%. 아까 그 텍스트 시황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바닥 찍고 나서 300% 오른 건가요? 그죠? 314% 오른 건데 300% 오르고 저런 흐름이냐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얼마 올랐어요? 우리는 바닥 찍고 나서 300%가 안 돼요. 그리고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따블이 나 있다? 그럼 4,200포인트인데요? 그죠? 상대적인 디커플링. 근데 다우지수를 보면은 이만한 강세를 나타낸 이후에 눌림폭, 조정폭이 저 정도인데 저것을 뭐 대세 하락을 운운하거나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많이 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쪽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 S&P 500 지수 마찬가지. S&P 500 지수는 다우보다 더 많이 올랐죠. 나스닥 마찬가지. 이번에 흐름에서도 똑같아요. 불과 2017년도에
이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팡이란 단어가 2017년도에 나오기 시작한 단어예요. 그것도 2017년도 5월에 나온 단어예요. 팡이란 단어. 그 전에 팡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팡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 뭐 방송 나와서 맨날 팡이요 팡팡팡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팡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찌됐건 기술주들의 강세,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강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시에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구나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랬죠. 시장 대비 6배, 8배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 어찌됐건 저 당시의 기준에 기술주의 랠리, 저 당시의 기준에 애플의 시가총액 기준은 1조 달러를 막 넘길 때 1조 달러. 지금 2조 달러 넘겼죠. 그만큼의 강세를 띄고 있었고 또 2011년, 17년 고점, 2018년 고점 요 자락 대비해서 월등히 치고 올린 이후에 뭐 하락 장악형 뭐 돌리면 되는 거죠. 날짜 있으니까 월봉 기준에서 돌려도 되고 또 혹은 다음 달에 탄력적으로 돌려도 되고 이게 뭐 하락 장악형의 확정치라고 해도 그 다음 봄에 돌려버리면 되는 거지. 뭐가 무서워요? 자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글로벌 시장의 모든 흐름이 지금 짧게 월봉 보고 또 일봉 보면서 뭐 추이 보고 그러면 막 공포 심리도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게 무슨 저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저건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독일도 뭐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아니에요. 독일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약 7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도 보시면요. 자, 2007년도 요 고점,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의 호황세, 그 호황세의 흐름을 다시금 넘기는 게 2013년이에요. 우리나라 언제 넘겨? 2011년도에 넘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독일 같은 경우에 2007년도 고점 8,000포인트라고 대략 잡고, 얼마까지 올라와요? 14,000 수준까지 오죠. 그럼 6,000 올랐으니까 70%. 7, 8에 56, 6천 가까이 오른 거 아니에요. 70% 이상. 결론적으로 남들 저렇게 갈 때 이제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들 저렇게 간 이후에 저 눌림폭이 예? 말 그대로 무슨 뭐 대세하락을 나타낼 눌림폭이냐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약하다.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쪽은. 2007년도가 여기고 2011년도에 고점을 넘겨요. 다른 데는 2013년도에 넘기죠. 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약한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도 1년 동안에 올려다 놓은 그 지수가 예? 나스닥 다음으로 나스닥 28%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만큼 강한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되고 강세를 띄워주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꾸 대형주의 기준에서 들여다봐라. 이번에도 겪어보니 어때요? 가슴에 손 얹고. 아니 죄송스럽죠 저도. 뭐냐면 뭐 서울바이오시스, 미코,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뭐 와장창 무너져있죠. 상상을 초월하게. 결론적으로 이번에 느끼신 게 뭐예요? 혼내는 거는 윤정도 혼내는 거는 혼내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느끼신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덜 빠지고 대형주가 오히려 누적 수익이 더 높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전기가 밀려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밀려 있어요. 3월 이후에 예? 이번 고점 찍고 LG전자가 밀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밀려 있어요. 현대차가 힘들어요. LG화학이 힘들어요. 넷마블이 힘들어요. 단기적으로 아 저 고점에서 나 손해봤어요. 이건 거지. 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추이의 부분은 뭐 이번에 어제 그제 가입하셨나? 아니 가입을 떠나고 주식 처음 하신 거? 그리고 어제 그제 주식 처음 하셨어도 문제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깨져서 연동폭이니까. 근데 그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던 종목군들의 눌림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돌리거든요. 근데 장비 부품업체도 수급도 들어오고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어때요? 분명히 모건 스탠리가 어? 2만 6, 4천원, 5천원? 요 수준의 매집을 4% 이상 한 거를 뻔히 알고 있는 서울바이오시스 18,000원까지 밀고 내려와? 그들의 평균 단가 대비 20% 이상? 감당이 안 되죠, 심리적으로. 비중이 높아버리면 머리가 퍼지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런 종목은요, 예? 최악의 경우가 마지막에 손절을 해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대형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오늘 뭐 소형교육 기준으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게 별로 못 오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흐름이에요. 이 그 시장으로 따질 때 여기 2600포인트를 실질적으로 넘겨준 게 올 1월이죠. 이게 지금 원래는 계속 갔어야 돼요. 왜? 저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폭 해소가 됐죠, 사실.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권에서 솔직히 툭 건드려봤다가 결국은 마무리를 못 칠 것 같으면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또 뭔가 액션도 취해줘야 되고. 근데 결국은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지 뭐. 맨 처음에는 막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뭐 확실하게 그냥 삼성이 잘했든 못했든 좀 부정적인 면이 일부 있었으니까 뭐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진행하든가 결국은 흐지부지 그 금융시장의 기준에서는 흐지부지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죠. 잘 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 디커플링 상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상태는 정정 불안의 요인이 가장 컸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해소해서 돌리는 자락에서 또 뭐가 터져요? 코로나19. 근데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다 터졌는데 유독 이제 저기서 국내 증시가 또 눌려버린 거는 뭐예요? IT 쪽이 정상적으로 방어하고 정상적으로 돌리면 되는데 또 그런 분위기고 여타 국가들 월봉 보면 다 양봉이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는 심리죠. 서울 쪽 이번에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쨌든 뭐 문제 터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금융시장의 기준에서도 분위기를 좀 상쇄하려는 그 모습이 연출됐었던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가던 IT, 멀쩡하게 외국기관 수급 들어오던 IT가 시장에서 소외돼버리죠. 그렇다고 조정을 크게 받은 건 아닌데 조정 무슨 조정을 받아? 사상 최대치 고점 그 라인을 놓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갈 자리에서 분위기가 뭐 우리도 큰 수익을 낸 의약품 쪽으로 쏠려버리고 테마주 쪽으로 쏠려버리는 모습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시 소진되어 간단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19가 솔직히 얘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가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차익 실현을 불러일으킨 그 흐름이 3월 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계속 양봉으로 돌렸지 중간에 뭐 큰 조정이 나온 적은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제 또 8월 달에 한번 조정을 8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금 이제 정상적으로 또 회귀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흐름은 이러한 흐름으로 연출될 수 있다. 이 흐름이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어떻게 돼? 시장하고 지수 비교해 드릴까요? 22,000원부터 57,000원까지 해서 그럼 얼마예요? 나눠 볼게요. 57,000원 마이너스 22,000원 나누기 22,000원부터 올라온 거니까
그럼 159%, 160%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160% 정도. 그럼 지수는 얼마 올라왔을까요? 지수 기준은 이 당시에 코스피지수 1917, 그 다음에 이 당시 여기까지 다 쳐버릴까요? 예, 그러면 얼마예요? 2566, 1970이니까 600포인트 올라왔죠? 600포인트 나누기 1970, 6 나누기 1970 해주면 얼마? 30%. 그럼 시장은 5배 이상 6배 올라온 거죠. 삼성전자가, 천하의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5배 이상 6배 올라온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바닥 찍고 들어올릴 때 70%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얼마? 5배니까 얼마? 350%, 400%. 이렇게 올라왔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거죠. 왜? 주도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올라왔죠. 이 앞전 여기 디커플링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못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글로벌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나 같은 동종업종은 다 폭등 내렸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게 해소되고 움직이려는 찰나마다 하필이면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서울 또 그 이전에 대구에서 확산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뭐 또 그러한 내용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게 뭐 확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 안정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견인할 수 있어요? IT입니다. 그 전에도 IT가 계속 그러려고 했어요. 움직이려고. 응? 근데 그러는 시점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또 그 밖의 요인 불확실성 부분. 이제는 가장 이쁘죠. 지금 차트가. 응?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 이 흐름의 차트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차트입니다. 그죠? 뭐 이번 정부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정책을 뭐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금융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바라볼 때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는 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공화당 정부가 이제 보수잖아요. 보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 진보인데 우리나라 진보하고 그나마 미국의 민주당하고 같이 흘러가면 그나마 좀 나아요. 부딪히는 것도 덜하고. 근데 이제 미국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냐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란을 악의 축, 북한을 악의 축, 아버지 부시 뭐 이런 양반들이 악의 축이야. 아니 어디 건방지게 우리나라 같은 한민족 동포한테 악의 축이라고 그러니 혼날라고. 어? 코쟁이들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강경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화당 정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를 뭐 본인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요? 활용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진보 들어올 때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역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하고 관계가 조금 걸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도 일부 활용할 수도 있는 그 카드를 자꾸 우리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먹히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계속 뭐 미국의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겠죠. 진보끼리는 덜 해요 그게. 어찌됐건 뭐 그런 내용 다 떠나서 결론은 시장 상황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근데 그것을 해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윤정도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전기전자 업종 또 업종 대표주 군 이쪽에서 다 땡겨가는데 이제는 전기전자 업종 이외 다른 쪽에서 추가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 그잖아요. 시가총액 50조를 넘기는 종목이 다섯 종목이 됐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2018년도 4월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점 찍을 때 그때가 시가총액 3위가 40조 정도. 지금은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5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런 종목이 이제 50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근데 여기서 더 치고 서비스 업종이나 의약품 쪽이 더 치고 올라간다면 펀드멘탈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화학이나 자동차도 일부 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극대 아주 뭐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하려고 한다면 이들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다소 못 미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에 해왔듯이 예?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듯이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견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견인이 되면은 안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다 시장 수익률 또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죠. 진짜 어지간해서는. 어제 같은 날 시장 빠지면 어떻게 돼요? 패닉에 특히 패닉에 빠질 때. 그냥 다 빠져 내려가죠. 2천 개 종목이 넘게 빠져 내려갔죠. 양시장에. 그죠? 그러니까 허투루 채널 돌려서 뭐 IT는 못 가고요. 얘가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금 대바닥 주는 그런 쪽에 기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IT가 34%의 비중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전기전자 업종이 그들이 시장 지수를 견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은 시장이 한 5포인트, 6포인트 움직여요. 삼성전자 1%당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1%당 시장이 7, 8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그들이 움직여줘야 움직인다. 어제처럼 시장 빠져버리면 다 같이 빠지는 거지. 응? 전기전자만 못 가고 나머지는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의 업종별 등락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수를 견인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참 편안해지죠. 종목군들이. 그렇게 해서 뭐 일요일 날 다시 이제 시황 부분 쭉 설명드릴 텐데 일요일 날 그 시황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의 기준에서도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 그 시간에서 노란 또 국민톡에 올라온 내용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라든가 예? 그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같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들 슈브레인 예? 6시에 이제 상한가는 살짝 풀려버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누가? 세력 마스터 응? 그쪽에서 이제 다 리딩해드리고 잡아드리니까 노란톡 응? 카카오톡에서 좀 잘 활용하시고 응? 그죠?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윤정두는 극대형주 위주로 시장 그 지수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의 기준은 교육 잘 받으셔서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세력 마스터 교육 받아서 또 장중 리딩 받으셔서 수익 좀 개별주에서도 수익 좀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버원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교육 위주로 교육해주고 교육을 굉장히 특화해서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장중 리딩까지 해드리는 거지. 뭐 교육만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3월달 기준에 코로나19 찍고 바닥 찍었을 때 시가총액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그 공포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상에 42,950원까지 내려오면서 256조 하이닉스가 50조 69,000원까지 밀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4조. 참나.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0조 찍었던 종목이 밀려 내려온 거고 셀트리온도 40조를 넘겼던 종목이 17조. 그러니까 60% 빠진 거예요. 셀트리온 뭐 대장주 끝내줍니다. 이게 아니에요. 60% 빠졌어. 언제 대비? 2018년 대비. 응? 코로나19를 떠나서. 펀드멘탈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 범위의 강세를 띄었던 쪽이
네이버가 23조 6천억 기준에서 50조 넘겨버리죠. 50조 넘겨버리면 훌쩍. LG화학이 16조에서 얼마? LG화학도 2차 전지부터 해서 막 그냥 막 테마 분위기 54조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LG화학의 흐름이 사실상은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부분이 굉장히 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 다른 해석,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악재인데 왜 외국 기관이 안 팔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부분이 과도하게 밑으로 막 밀려 내려온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밑으로 내려온 흐름.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하방을 잡을 수 있는 흐름. 16조짜리를 54조까지, 54조 이상까지 땡겨놨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현대차도 지금 14조짜리 40조까지 땡겨놨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또 강세를 띄려면은 시장 지수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 한 그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이제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서 과도한 거 아니냐. 어떤 게 하이닉스의 눌림목이 다른 종목이 올라온 거를 과도하다. 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밀려 내려가. 이건 아니지. 왜? 화폐 가치가 그만큼 훼손됐잖아요. 아니, 부동산이 괜히 올라요? 수요가 괜히 늘어나? 그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넘치니까. 돈 막 뿌려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들 잘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다 수익을 다 냈단 말이에요. 어느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작년 12월에 삼성전자 5만원, 하이닉스 8만원. 작년 12월에. 그러고 나서 1월 초에 전량 매도했죠. 얼마에? 삼성전자 5만원에 산 거 6만원 돌파할 때. 하이닉스 8만원에 산 거 10만원 돌파할 때. 한 달 만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기 13만원 때부터 사서 밀려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그 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 17만원부터 편입 들어가서 3월달 코로나19 때 무너졌을 때 16만원 뭐 이렇게 편입의 기준 조금 일찍 차익 실현했죠. 우리는 22만원 23만원에. 그러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왔으니까 얼마에? 60만원에. 고점은 68만 3천원 찍고 우리는 68만 5천원에 차익 실현. 그 다음에 LG와 뭐 연초부터 계속 매매해왔죠.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급등 나올 때 조금 일찍 차익 실현했는데 그 못 올린 수익은 어디서? SK이노베이션에서 다 잡아냈죠. 그 다음에 현대차 마찬가지. 뭐 땅 파면 나오나 돈이? 그냥 이 3월 달에 다 사갖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집중을 했죠. 집중. 압축하고. 결론적으로 LG화학, 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도 순차적으로 이제 다시 다 들어가면서 예? 편입 비중을 잡아내면서 그 수익을 다 가져간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접근을 안 했던 종목은 LG생활 건강 하나뿐이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로 좀 분산을 시켜드린 거예요. 기존에 자 IT입니다. 70% 비중까지 확대. 55에서. 그리고 아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거는 이제 8월부터 그렇게 해서 그 9월 넘어올 때. 왜? 이제는 그 글로벌 시장의 신고가 랠리 부분이 지금 9월달에 주춤거리고 있지만 시장이 가격 그 차익 실현 욕구 해소되고 나면은 다시 강세를 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지표라든가 모든 면이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상태를 이제 벗어나는 모양새 부분을 충분히 예, 노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 종목을 지금까지도 차익 실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말씀드렸잖아. 8월에 편입한 거를 주력으로 바꾼 게 9월입니다. 그게 뭐라고? 자동차 화학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에서는 넷마블 이 세 개 업종.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는 조금 빠르다 싶어서 이번에 그나마 또 하방정책 잡아줬기 때문에 이동전략. 그리고 의약품. 의약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가 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신풍제약 최근에 화요일 날 이후에 들어갔을 때 장중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고점 차익 실현도 하셨는데 공식적인 차익 실현 문자를 안 보내드렸어요. 고점에서 이제 변동성 나고 내려올 때에도 왜 뭐 돌리고 추세가 강화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왜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상황 봐서 일요일 날 텔콘 RF제약 뭐 KPM테크 뭐 어차피 차익 실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전략 다시 잡아드리고요. 전략이나마나 뭐 차익 실현이죠. 아직 뭐 시장 조치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신풍제약 뭐 나머지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도 주말에도 또 봐드릴 거예요. 자 지금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서 제 시간 디타임이 아주 날로 먹어요. 팍스경제TV의 시청률 자체가 사실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윤정두가 이제 7시, 8시 원래는 그 7시, 8시 같은 경우 시청률도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면서 그 디타임까지 그 디타임이 시청률이 윤정두 때문에 디타임까지 나와. 그리고 나서 8시부터 메인 타임 있죠. 9시부터 11시까지는 시청률이 안 나와요. 만약에 윤정두 거 받아가면 시청률이 나올 수 있지. 어찌됐건 뭐 조만간 그 시간대를 조금 더 늘릴 건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접속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시네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거고 일요일 날 하여간에 더 진행해 드릴 거고 제 방송 끝나면 이제 노란톡 국민톡에서 또 카카오톡에서 텍스트 교육도 일부 있을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자, 출석 체크 한 번 더 갑시다. 아, 그러셨구나, 동강님. 오늘 처음 가입해서 아직 방송하는지 몰랐네요. 저희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출석 체크 한 번 갈게요. 뭘로 갈까요? 양 아이언맨님께서 701109 눌러주셨는데 싫어. 그걸로 안 가고 10월 달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우리 누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내 생일 올리지 마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 생일인지 누군지 누가 알아. 윤정도는 방송 나오니까 얼굴 보여서 알지. 자기 생일 뭐 나 우리 누님 생일 해야지. 67102고 67102고 09019는 우리 아들내미고 6710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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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달에는 폭등 수익을 한번 내봅시다. 뭐 이번 달은 8월과 9월은 약간 2% 부족해. 그렇다고 우리가 수익을 못 낸 것도 아닌데 그죠? 2%가 부족합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지만은 그때도 수익을 제대로 마무리를 잘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종목을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리딩 제대로 잘 해드리고 뭐 공포심리 가질 이유가 없는 장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차분하게만 대처해드려도 제가 종목을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리딩 제대로 잘 해드리자. 카톡방에도 출석체크 67102고 67102고 올려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예? 그게 계속 삼성전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시장도 어려워하시고 실질 시장도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삼성전자 쪽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누구는 300만원씩 내고 듣고 누구는 무료로 듣고 다만 과금하시고 VVIP 방에서 대처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시장의 시각이나 이런 게 완전히 이번 기회에 많이 바뀌신 거죠. 일부 종목에서 이제 뭐 손실폭이 크게 확대돼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방 안에서도 지금 뭐 주력주 뭐 IT 또 그 밖에 업종으로 확대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우 버거우리만큼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왔잖아요. 또 신풍제약 앞에 수익은 다 필요 없는 거야. 현재 들어간 단가 대비해서 눌림폭, 조정폭, 어우. 또 IT 장비 부품 소재들, 어우.
근데 결론은 에이, 걱정 말아요 그대죠.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아 왜 그러냐면 장 좋잖아요 진짜로. 그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이 아무런 대표주가 말고 그 뭐 황금 대바닥주 말고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영업이익의 30%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30%를 해버리는 삼성전자의 추세 강화 부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지수가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올라오리만큼 다 올라왔잖아요. 뭐가? 종목군들이. 왜? 아니 봐보세요. 자 다시 삼성 아니, SK 하이닉스가 50조예요. 50조 시가총액이 3월 19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60조 그죠? 그러고 나서 60조 62조 거기서 계속 맴돌아 60조 8월 말은 54조까지 다시 밀려내려. 그래 지금 기준에 60조인데 7억 2,800만 주짜리 7억 2,800만 주. 근데 세상에 이걸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50조 원씩 해버려요. 언제?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에 보시면 또 8월. 8월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가 50조를 넘겨버립니다. 근데 그들의 실적 대비. 또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많이 미끄러져서 17조 플러스 셀트리온 삼형제 그래도 40, 51조 넘기네요. 그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7월 9일 날 우리가 셀트리온 전량차익 실현할 때 32만 원인가? 그때만 해도 세 종목이 60조를 넘기면서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그들의 거품을 빼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실질 그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서 영업이익 2위예요. 금융지주사가 사실은 그 순이익이 연 3조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뭐 대표적인 뭐 금융사를 유틸리티 업종으로 보는 건 그렇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쪽의 하이닉스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3월 바닥 찍고 나서 세게 돌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 못 가, 안 가, 안 돼. 앞으로도 못 갈 거야.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보시면 월봉에서, 이 보이시죠? 월봉에서. 이때 시장 대비해서의 수익률은 아까 삼성전자가 5~6배죠. 얘는 7~8배입니다. 7~8배 수익을 내고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눌림목일 때 불확실성 때문에 하이닉스도 동반적으로 뭐 제한적인 흐름을 가져온 거죠. 펀드멘탈 대비. 결론은 이쪽에서 이게 해소가 된다니까요. 자꾸 결론 내드리는 게 와닿아야죠. 아 그래 하이닉스 살까요? 사셔야죠. 아 비중 많이 실을 수 있나요? 뭐 IT 70%까지는 최대폭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닉스를 여전히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 특히 8만원 뭐 수준 초반 다시금 얘가 뭐 7만원대로 내려올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71,300원까지 내려올 때 기회죠. 다만 현금이 없어서 그런 거죠. 홍빠님, 홍빠님이 연세가 67년생이세요? 저는 오 홍빠님이 저보다 젊으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방 안에 원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헷갈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30대부터 정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대응하실 수 있어서 계신다는 거고, 젊으신 분들도, 젊은 분들이 누가 돈 내고 가입해요. 인터넷에 지금 다 나오는데. 근데 윤정두 거는 특별하다는 거지. 어우, 홍빠님, 형님이셨네. 한참 선생님. 그죠. 전 70인데. LG전자 어떻습니까? LG전자. 네? 이걸 뭐 어제 오늘 LG전자를 본 게 아니에요. 사실 7월부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으로 우리가 채워간 거. 그러니까 IT에 우리는 탑순위를 삼성전기를 설정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병행을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뚝 하고 튀어나온 게 8월 기준에 LG전자죠. 그렇게 해서 7만 1000원부터 편입을 해서 쭉 가지고 왔는데, 얘도 이제 훈이 몇 번 났단 말이에요. 뭘로? 왜 고점에 차익 실현을 안 해주냐고. 근데 지금 겪어보면 후행성이 됐을 때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LG전자 저때 저기서 팔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 다 사줬을 거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그렇게 권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LG전자 차익 실현해서 다른 거 안 사? 아, 시장 조정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갑시다.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뭐 파생 매매하지. 시장 조정 나올 거니까 그냥 뭐 풋옵션 삽시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여기가 정점이다, 이렇게 단언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고점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산다 이렇지 않고 대부분 윤정도조차도 다른 걸 사게 됩니다. 그게 막상 그 저가에서 재편입을 하거나 이랬을 이 그런 시점에 다른 쪽에 묶여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여간에 어지간해서는 말씀드린 업종 대표 주군 있죠. 예? 다 간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옥석 가리기 통해서 업종 대표 주군 위주로 포트 비중을 채워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IT까지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9시 15분인데 IT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게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10시부터 쭉 진행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카톡방 기준에 우리 조금 있으면은 그 세력 마스터님하고 우리 남보원님하고 교육 카톡방에서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뒷부분에 이제 뭐 텔콘 RF제약이나 KFM테크 왜 그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지 오늘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만 했더니 하한가 맞아버렸어요. 뭐 물론 뭐 신풍제약도 어제 오늘 뭐 크게 밀렸지만은 그쪽이야 뭐 큰 수익 내고 난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인 거고. 자, 어쨌든 그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는 윤정두가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버거우신 분들 이벤트 1+1+1+ 3개월에 132만 원. 네? 세력 마스터님 오늘 장중에 리딩 다 들어보셨죠? 와, 그 인기 내가 아주 질투나가지고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9월 28일 날 세력 대망님 오픈을 하시는데, 아마도 저 이벤트는 저기서 끝날 것 같아요. 1+1+1. 아마 나중에 이제 그 9월 28일 이후에 1+1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VOD 110만 원 상당 VOD를 드린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일요일 야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30분에 한해서만 USB까지 드린다고 했더니 벌써 이미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약하시고 결제하신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화가 조금 뜸합니다. 전화하실 분들은 지금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셔서 극대형주에서 계좌 수익 안정적으로 내시려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세력 대마 이름에 딱 있잖아. 세력 대마왕 하셔가지고 이제 그 변동성 매매 위주로 하시려면은 이제 28일날 오픈하는 세력 대마왕님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상군님께서 오늘 늦어서 들어오자마자 출석 체크했는데 아주 좋은 모임에서 기분 좋게 술 한잔을, 아유 축하드립니다.
내일 일정 때문에 일찍 와서 방송 접속했네요. 윤정 대표님 방송 들으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9시 15분. 아, 일단은 일요일 날 아이간에 야간 무방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끝나도 바로 교육 방송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교육 방송 그 보시면 되고, 특히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구독 신청하시는 거 알려 드렸잖아요. 이 홈페이지에서도 여기 보시면 주식 방송 이거 다시 보기가 있어요. 일로 들어오시는 게 또 유리해요. 주식 방송 다시 보기가. 뭐냐면 이렇게 녹화 방송 다시 보기 누르시면은 뭐 유료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이 보실 수가 없는데, 무료 부분. 9월 24일 시장은 강한 상승 추세 지속 중. KFM테크 텔콘 RF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는 이제 전략 부분이 뒷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갭에 대한 뭐 교육도 이렇게 있는 거고, 9월 23일 방송.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보세요. 어느 거냐면 그 금리, 유가, 환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황 여기 있네. 9월 13일 금리 교육, 환율 상품, 거래대금 교육, 그리고 20일 날 교육도 저러한 그 시황 교육일 거예요, 아마. 20일 날 교육도.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여기 또 있네. 남들 악을 쓰고, LG화학 죽었네, 끝났네, 물적 분할이 악재네, 할 때 윤정근 지금까지도, 뭔 소리예요? LG화학 비중 확대. 비중 확대. 예. 내 사랑 교태님, 대표님, 우리들 슈프레인 12가 지금 주가보다 높은 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어차피 재조정해요. 지금 주가보다 12가 높아도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발행 12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높은데 절대 이제 그대로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12 부분을 가격을 재조정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가격 조정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최근에 아마 발행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 재조정도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처음 발행할 때 할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또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가격보다 높은 이유가 처음 발행했을 때 월등히 이제 좀 높은 가격에 발행이 됐는데, 그것이 뭐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적으로 할인율을 계속 낮춘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규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최근 발행해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갔다고 치면, 최근 발행해서 주가 밀려 내려온 게 반영이 안 돼서, 근데 그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반영을 시킨다는 거고,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고점에서 발행을 했는데 할인율의 한계치를 넘어갔다는 거죠. 고점에서 발행을 했는데, 고점에서 이제 발행하고 주가 조정 받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발행했는데 뭐 최대 할인율은 조정을 하더라도 40%를 넘기지 못한다. 할인율이. 그렇게 되면 이제 3,000원 이하로 내려오질 않죠. 주가가 2,000원까지 밀리더라도. 뭐 그런 내용입니다. 12 가격 발표하자마자,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요인인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세력 대망님께서, 와, 난 대박이야. 이분도 그 삼고초로에서 모셔왔거든요. 와, 주식 경험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저는 어지간한 사람들을 안 모셔왔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경제TV나 MTN 쪽에 저희 연구원 출신들이 무지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송합니다. 내 혈압약을 한번 먹었네 아침에. 이런. 그래서 이제 12 부분을 공시 내용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2 가격 내린다는 거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를 이번에 발행해서, 예를 들면 발행을 이미 한 거, 지금 이제 공시를 봐야 되는데, 공시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미 발행을 한 거야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행했는데, 최근에 주가 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밀렸잖아요. 그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발행 가격, 그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CD 그 10이 주가가 더 내려오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조정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데 행사 가격을 낮추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아직 안정해져서 그런 경우. 또 하나는 그 할인율이 그냥 계속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40% 이상을 할인을 못한다 발행 가격에 뭐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 규정을 들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 뭐 그런 케이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000원에 발행했는데 40%뿐이 할인을 못한다. 3,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데 주가가 이번에 더 밀렸다. 그래서 이제 뭐 행사 가격이 높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 상한가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뭘까요 하신 내용을 보니 이번에 발행하는 시비의 행사가를 높게 설정하겠다 이런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이번에 발행한 시비의 행사가를 높게 잡았다. 그래서 뭐 행사가가 높으니까 아 호재다 해서 상한가? 근데 그건 호재는 아니에요. 우리들 슈브레인.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 그 세력 마스터님께 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복 받으신 거죠. 톡방에서 이제 그렇게 그 리딩해 주실 분이 생겨서. 유상증자 관련된 또 전환사채 관련된 뭐 그런 내용 25일 기재정정 전환사채 발행 정정 내용 이게 정정이 많다라는 건 납입이 계속 안 들어온다는 얘기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정정 후에는 사채권 발행이 얼마요? 2820억 원을 발행하는 건가요? 그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 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이렇게. 그러니까 70% 미만으로 조정 가능. 70%까지만 그러니까 30% 할인율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정정 후에 보시면 전환가액이 5,477원짜리는 요 가능 행사 물량이 요 정도. 그다음에 4,779원에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뭐 요 금액 기준으로 따져서 주식수로 따지면 요만큼. 예? 2021년 9월 25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납입을 받을 거다. 뭐 이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할증으로 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다시 주가가 돌려지지 못하는 한 이제 할인으로 70%까지는 요 가격의 70%까지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할인하는 거죠. 70%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재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주가보다 행사 가격이 높다. 에? 할증으로 발행했다. 할증으로 할인이 아니라 할증으로 발행했다. 근데 그게 뭐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 재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뭐 쉽게 얘기해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무상증자 발표하고도 주가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될 때 그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무상증자 호재 인식인 거지 뭐 무상증자 한다고 매번 호재로 인식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 발행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뭐 기대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누군가가 인위적인 이제 해석 바탕을 넣는 거죠. 행사 가격 높으면 어때? 할증 발행 뭐 종종 있어요. 거기까지. 예. 고생들 하셨고요. 늦게 막 접속을 하시고 막 볼일 보시고 막 뛰어 오셨는데 교육 강좌 더 끝내주는 걸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음악 한 곡 딱 들으시고 교육 강의 바로 들으세요. 그 캐치스타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 TV나 유튜브 링크 카톡방에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교육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일요일날 뵙고요. 주말 내내 노란톡에서 카카오톡에서 카톡 리딩 또 받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뭐 업종, 시황, 종목 뭐 이런 부분 질문 주시면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릴게요. 노래는 누구? 주현미의 사랑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